작동이 그냥 자유자재니까 에어팩처럼 절대 어느 때인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. 아,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. 또 위험한 신호거든요. 그럼 안 돼서 봉수하고 뒤로 왔어요. 자, 오늘은 그 주제 자체가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거울처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타인의 시각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는 주제였는데요. 2분 집중 명상을 하기 전에 예, 그 주제를 잠깐 정리할까 합니다. 이게 김수환 추기경께서 쓰신 글 중에도 있는데요. 이웃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아시람 할머니를 보면 아, 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. 뭐 이렇게 공원에 아시람 할머니가 운동을 하러 내려가면 이렇게 저희 또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다 자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여요. 그러면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뭐 꼬마들은 뭐 이쁜 할머니 내려와서 내려왔어요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찾아오고요. 엄마 막 무서워해요. 막 달게 되니까 걸으시는 게 좀 불편하니까. 근데 그러면서도 좋아하시죠.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유 자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막 이러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막 얘기하고 또 올라가시고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 친구 경미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께서도 그러셨대요.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이고 정혜 엄마 나오셨네 나가야 되겠다 그러셨대요.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이웃들한테 공격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뭐 말로 공격한다거나 뭐 행동으로 공격한다거나 하지 않고 친절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할 때 돕고 이러면 그 사람은 나의 쉼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2분 집중 명상의 주제를 보면 그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제는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눈치 보느라고 막 바쁜 분들이 있어요. 막 여기에 선물을 줬다 저기에 선물을 줬다 뭐 여기 좀 나눠줬다 저기 좀 나눠줬다 여기서 오는 피드백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좀 나눠줬다 정신없어요 막 그런 분들은 그러면 막 밥도 이 사람하고 먹었다 저 사람하고 먹었다 뭐 막 정신없고 그냥 주변에 누군가 이름이 뭐 몇 명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불쌍해요. 난 노예예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서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리스펙트 하지 않고요. 비웃겠죠? 그리고 장난감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거울이 되게 한다는 건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볼 필요도 있어요. 이리 볶음, 저리 볶음 하면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이 더 잘할 때는 여기에 이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람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마 직장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변덕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요. 말이 많으니까 누구도 믿지 않고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다 막 이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힘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 주변의 반응은 조금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약간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리고 뭐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뿌린 씨죠.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요. 또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냉담한 거예요. 이기적인 거죠.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 내가 몸이 힘들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세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다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래서 아 우선은 내가 힘들어. 아 내가 그래서 그냥
내가 바빠. 내가 경제적으로 바쁘고 몸도 힘들고 나그 주변을 돌볼 상황이 안 돼. 내이 시간을 반 나는 그게 불가능해.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. 합리화를 시키고요. 그러면 사람들 그래. 그럼 너 혼자 살아.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씨도 뿌려지지 않아요. 그러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요.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용하게 도울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폭주하듯이 또는 폭류하듯이 그냥 쏟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밀어내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, 그리고 프라이드나 스페셜리즘이 강하면 그거를 깨고 부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격하게 되고요. 예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잘 타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. 이제 그 다음,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. 내가 하지 않은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. 아,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.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, 여기 내 자리라고 막 하면서 싸운다거나, 뭐, 기타 등등, 기타 등등, 기타 등등. 뭐,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, 자기 감정에 안 맞는 말은 불쑥 그냥 화를 낸다거나, 항상 전화 받을 때 친절하지 않다거나, 뭐, 왜 전화했어? 라고 하거나, 네, 뭐 한다거나, 아이, 됐어, 그만해. 라고 하고 말을 잘라버린다거나, 기타 등등, 기타 등등, 기타 등등.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 삶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또한 타인이 나에게 거울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주변의 상황을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두고 보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 나온 일부의 내용의 제목만 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